최웅철입니다. 화랑협회는 한국 키아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감정위원회를 맡고 있고 예술정책위원회를 맞아서 한국 미술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단은 화랑들이 모여서는 올해 키아프를 못했어요. 키아프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아트페어, 한국 국제 아트페어, 한국말로 하면 전 세계 갤러리 30개국의 175개 화랑이 코엑스에서 일주일 동안 참가하여서 전람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 1년 중에 키아프 화랑협회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5일 동안 관람자 수 8만 명이 들어오거든요. 전 세계 화랑들 175개 정도가 오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개최를 못하고 비익룸이라고 온라인 키아프를 했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오프라인의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작품들을 찍거나 동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카탈로그를 오프라인 카탈로그가 아닌 온라인 디지털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생긴다는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변화일 거예요. 온라인 키아프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외출이나 여러 가지 화랑들이 전시를 기획했던 것들이 취소되는 상태도 많고 소규모 화랑들은 사실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람회를 전시하고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작품도 팔아야 되고 이제 그런 고객분이 못 나오신 가장 큰 것이죠. 일단 판매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들, 매출이 아주 극명합니다. 이제 작년도 키아프의 총 매출이 330억 정도 됐는데 올해 키아프는 3~40억, 10분의 1로 줄었을 겁니다. 판매량이 올해 전시회가 아마 제 생각에는 한 60% 정도가 없어졌어요. 작가분들도 어렵게 자기 개인전을 3년, 4년 해서 준비해서 갤러리에 해서 일단 작품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런 판매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손쉽게 와서 작품을 구매하거나 사회 전반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 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시회 자체를 다 미뤘어요. 내년도 코로나 상태 때문에 어떤 방법일지 몰라서 다들 고민이에요. 사실은 화랑들 쪽에 어떤 식의 지원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보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공연 쪽, 그런 쪽이 워낙 피해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구제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 세대를 대비해서 저희 화랑협회에서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 세제 개선안들과 근대 미술의 활성화 등 이제 앞으로의 미술 시장을 이끌어갈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올해 가장 큰 것들이 세제 문제였었어요. 사실은 상속세에 미술품 물납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미술품 물납이라고 하면은 작가분들이 돌아가시고 유족이 상속을 받으시면 일단 작품 평가를 해요. 저희들은 화랑협회에서 뭐 시가감정도 있고 평가를 해서 그 금액만큼 상속세가 나갑니다. 45%에서 50% 나가면 유족들은 그 금액만큼의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림으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이 만들면 유족들이 빚쟁이가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림을 쳐보나 보니까 그림이 너무나 싸구려 전락하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빚에 내몰려서 사채 쓰셔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일부 노화가들은 작품을 다 불태우세요. 그 작품이 손실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작가분들이 안에서만큼은 상속세에서 미술품 물납제도, 그러니까 작품으로라도 상속세를 받아라. 그러면 그 작품 현대미술의 기증어라든지 정부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상속세가 물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먹일 때는 미술품을 금화의 종류로 보고 돈을 걷어들일 때는 금화의 종류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비 처리, 회사에서 그림을 살 때 현재 한 칸에 1,000만 원 정도까지는 회사에서 그림을 살 때는 손비 처리를 해주거든요. 사실 1,000만 원을 한 3,000만 원 정도 올려달라는 이야기. 웹툰 시장보다 작아요, 미술 시장이. 지금 4,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4,400억은 2007년도 매출이 한 4,900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15년 동안 그 4,900억을 못 넘어가요. 이건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정부에서 쳐다보는 미술시장에 대한 색안경,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 비자금 만들고 그렇게 쳐다보는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근대 미술의 몰락, 뭐 유명했던 작가들이 그때 가격보다 지금 반토막도 안 돼서 거래가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이 국립현대미술관만 있지 사실은 근대미술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 50위 GDP 안에 있는 국가 중에 근대미술관이 없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 보면 한 60% 이상이 근대미술이 차지하거든요. 미술시장 구조 내에. 근데 한국은 전체 시장 내에 20% 채가 안 됩니다. 근대미술. 그래서 한국이 90년 초반부터 쌓아진 모든 근대미술들이 30년 동안 답보 상태예요. 그러니까 흘러간 오래된 좋은 미술품들이 거의 사장돼 있어서 이것을 복구하지 않고는 한국 미술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근대미술을 활성화해줄 수 있는 법제도를 한시박비 마련을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화랑협회는 이제 화랑들의 공익단체예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로서는 작년에 감정을 시작했고, 시가감정 따로 했고, 일단 화랑협회에서 가장 큰 계획은 정책연구소에 대한 출발입니다. 한국 미술이 거의 한 15년 동안 국내 매출이 똑같습니다. 미술시장만. 15년 전 매출과 지금 매출이 똑같아서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는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은 연구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화랑협회가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